새우 피자 먹어볼까? 블랙타이거 새우로 만든 피자래. 10년 만에 먹어보는 도미노 피자라 궁금한 사이드도 같이 시켜봤지. 사이드. 새우가 엄청 토질토질한데요? 아, 좋아. 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아주 잘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불향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그 불고기 맛, 약간 대리버거 같은 거 먹는 느낌도 나고 그 고기 향이 같이 느껴져서 또 맛있습니다. 파인애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상큼해서 좋았어요. 행복합니다. 아,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밀크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이거 많이 먹어본 그런 맛인데 슈크림 있잖아요. 슈크림을 약간 푸딩 같은 식감의 슈크림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튀김가루랑 같이 먹는 느낌? 이거 급식소에서 많이 먹던 막 약간 그런 튀김가루 맛인데. 아무튼 그런 튀김가루에 달달한 푸딩 같은 슈크림 맛이 딱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두 개까지가 한 개인 걸로. 반가웠다. 다음은 스모크 치킨. 되게 짭짜름해요.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짜다고 느낄 수 있는데 육질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서 밥 반찬으로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 드실 때 파인애플이랑 새우랑은 같이 드시지 마세요. 파인애플이 비싼 새우의 맛을 다 감춰버렸어요. 파인애플. 이상하다. 근데 왜 이렇게 먹은 게 없는데 배부르지? 라스트 한 조각. 첫 입은 큼직하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